너한테 다 착각적이야. 주호가? 이쪽이. 여기 보면 마주보던 둘 함께 잠시 동판으로 눈이 잠가. 목적이 달라. 저는 이제 위로받는 거죠. 아유, 이 지겨운 학원 생활. 동상 이몽인 거야. 너는 빨리 학원에 와서 5년 안에 한 100억 해가. 100억 해가. 아유, 내가 남자 있으면 막 손으로 잡으시고. 아우, 까분다 또. 또 나한테 전해. 전화 잘 안 타지? 왜 안 오지? 하고 있는데 지금? 잠깐. 너 내 번호 있어? 선생님 번호 이거 아니야? 자, 갈게요. 짠! 끝내주지? 감독님 저 타이트하게 해요, 넓게요? 넓게? 넓게? 50, 50. 만약에 50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사표 가셨어요? 됐어요? 절차를 절차를 지금도 경조사도 몇 층이야? 연애도 못해요. 되게 한심하게 쳐다봐서 연애도 못해요. 네가 뭘 알아? 사실 학원 나쁘진 않죠. 인터넷 같은 데서 일대 강사님 어쩌냐 하는 거 있잖아. 탑범이야. 구라. 한 줌? 아니 반에 반 줌도 안 되는 허상이야. 그 정도까지는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예습 정도는 잘하는 사람으로 키우셨잖아요. 아유, 아주 잘했어. 갓, 거의. 오뎅탕이 혜진이 속마음. 오뎅탕이 화가 많이 나. 혜진이 속마음 같아. 오뎅탕이 많이 화가 나. 오, 저기 문 열고 나오고 준호가 기다리고 그거를 아주 그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해서 준호가 결국은 잡고 내려오는 걸로. 제가 교장섭입니다만.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이게 도전이 아니시다. 네네. 꽉 잡으셔도 됩니다. 저 아, 돌려서. 돌리는 게 편하죠. 네네. 이렇게 잡아서 확. 네. 이 문제제기라는 건 어떤지 있습니다. 매 학기 존경하는 마음으로 분석해 왔습니다. 수능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낡았으니까요. 감히 도전이라뇨. 공교육에 지향하는 바야말로 저의 지표인걸요. 말! 지혜로운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 아, 교수선생님. 지혜? 잡으면 안 돼. 왜? 아, 교수선생님. 잡히고 한 가지 더를 하는데 원래는 그냥 이렇게 해서 할 생각을 했다가 한 가지 더.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하는 게 나을까. 그런 되게 고민을 하다가 반만 한 느낌이 나왔어요. 그것도 괜찮았어. 좀 전에 봤을 때 다 잘 들었어, 혜진. 네,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해. 다 잘 들었어. 한 가지 더. 빼라고, 저. 아, 아이씨. 한 가지 더. 학원에서 이쯤 배우지 않았냐, 진짜 하신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다 됐다. 나가자. 고전 문화. 하... 이 얼라빡시신. 내가 얼마나 니들을 이해하면. 이러고 왔겠니. 자,
자, 우리 집에서 양말 찾을 때는 어떻게 해? 찾아 어디보자 양말이 어디 있나. 잘했어. 네, 고등학교 처음 모의고사 성적은 2등이었다. 어떻게 할까요? 쓰는 주의 있으면 쓰는 거. 저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마이크하면 사실 더 뭔가 더 임팩트가 있는 느낌. 더 있어 임팩트가? 듣는 입장에서는. 아, 그럼 이렇게 전달이 처음에 와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그냥 내 공부를 하고 나한테 올라가서 강의할 때. 강의할 때만? 국악과 지원자 이준호입니다. 긴장 안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네. 지금 출발해도 늦지 않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 교과서는 니들이 못하는 걸 시키지 않아. 어떻게 읽을 줄 알는데. 곧 기말고사고 곧바로 예비고일들도 몰려와요. 학부모 상담회부터 직접 준비하셔야 돼요. 네. 네. 월요일 출근은 잘 됩니다. 그리고 김찬 선생님. 아, 네. 조사해보라고 하셔서 해봤는데 네. 네 분이 다 아이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요? 그러면은... 제일 좋아요. 조사 못한 그 지원서를 보니까 두 분이 아이시더라고요. 맞으시죠? 저 인데요. 저 잉크 말고 인데요? 아 근데 청미 같았어. 이준호 선생을 우리 학원의 얼굴로 광고를 걸고 싶은데. 뭐 설교도 좀 잘이 아니야. 기적의 수준 맞으죠? 좀 더 감동적인 서사 같은데. 너무 봐라. 사제 출교. 기적의 수준 맞으죠? 잘해 잘해. 아니야.